차량 베라크루즈 차량인데 장착 전에 상담할 때 냄새가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 매연은 어떤지 볼게요. 됐습니다.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 07년식이었죠? 네. 키로수는 이제 21만 정도 뛴 차량인데 고객님은 오늘 사실은 그 매캐한 매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또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한 것 같고 해서 이제 뭐 방문을 하셨는데 아직 매연이 막 쏟아져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된 걸로 보고요. 냄새는 타시면서 좋아하실 건데 아까 제 말씀한 대로 길 대표 말씀드린 대로 며칠 타봤는데도 더 줄지 않는다. 그럼 그거는 타고 하시는 게 맞고요. 지금 아마 차가 더 부드럽게 잘 나갈 거예요. 네, 지금 부드럽게 나가고. 그죠? 네. 잠깐 밟아도 지금 80km인데 RPM 1200밖에 안 쓰고 있어요. 네, 여기 빨간불이니까 이제 엑셀 뜨시고. 엑셀 때도 계속 밀어줘요, 차가. 원래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탁 걸려가고 속도 빨리 줄잖아요. 계속 밀고 나갑니다. 그래서 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고요. 베라크루즈도 우리가 작업 많이 했습니다. 많이 오는 차 중에 하나예요. 다 연식도 그때 정도 연식되는 차들.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거 해놓으면 운전도 편해지고 다 좋아지는데 아까도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장착하고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 50일 이내 다 안 불어진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신있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환불이 많으면 그걸 대놓고 그렇게 광고를 못 하겠죠. 지금 차 들림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원래 이 차 핸들이 네. 들림이 없거든요. 네네네. 들림이 없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도 네. 이 핸들에 손을 얹어가지고 잠깐 봤어요. 네네네. 보니까 이제 약간 들림이 있더라고요. 네. 지금 보니까 그것도 좀 많이 줄은 거죠. 어, 진동소음 네. 다 좋아집니다. 신기합니다. 달고 타봐야지 알아요. 지금 뭐 기아 변속도 뭐 부드럽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돼버리고 기아 변속 충격도 없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. 여기 신호 말고 저기 올라가서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예. 지금 느껴지시죠? 예. 아, 얼마든지 더 탈 수 있습니다, 차. 다음에 이제 검사로 가면은 무조건 10% 이내 나옵니다. 그때쯤 돼서 한번 검사 맞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. 뭐, 이 단지 2년 동안 있었는데, 네, 여기서 유턴할 거고요. 매연 0% 나와가지고 고객이 놀라서 전화 온 분도 계시고요. 그분도 말하는 게 그거야. 검사서 갔더니 자꾸 자기 차를 막 밟고 있더래. 그래서 왜 자꾸 차 밟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. 왜 이거 그 뭐 감아놓고 해놨는데 왜 이게 0% 나오냐고.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밟더래서 아예 안 나오면 된 거지. 왜 자꾸 밟냐. 차 망가지게 밟냐고. 빨리 빼라고. 그래서 싸우셨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런 분이 꽤 있어요. 저희 거 작업하고.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상에 암만 제품이 좋다 좋다 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장착하고 운전을 해봐야지 아시는 거지. 차가 좀 그 떨림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. 네. 네, 다 좋아집니다. 네. 신기하게도. 원래 이 차도 네. 떨림이 적은데다가 네네네.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. 네, 유턴하시고요. 그리고 가끔 고속도로에서 좀 밟아본다고 하셨잖아요. 한번 네. 밟아보시고 고속중도 한번 해보셔야 네. 저속, 중속, 고속에서 다 효과, 이슈가 다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유속이 증강된 만큼 네. 공기를 분해해서 완전유속화 되는 만큼 다 인식을 합니다. 네. 그게 다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. 저기 빨간불이면 지금 엑셀을 뜨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속도계기 한번 보세요. 떨어지는 거 계속 그냥 가잖아요. 네. 이거 이제 멀리 보고 이걸만 좀 많이 하셔도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. 차 좋아졌는데요? 많이? 그 며칠 동안 그 냄새 좀 체크하셔갖고 연락 한번 주시고요. 예, 예. 예. 알겠습니다.
저희를 계속 이용하시란 얘기예요. 예예. 예.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, 예, 한번 예. 끝났다고 장착했다 끝이 아니라 예, 예. 차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언제든지 전화 달라는 거예요. 예, 예. 우리 걸 달아서 안 좋아질 이유는 없지만 예.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, 소비자 예. 입장에서는 달고 나서 이렇게 이게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예, 예. 그럴 때 카센터를 바로 카센터나 정비소를 바로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예. 전화를 주시면 사장님 차 그때 우리가 타봤더니 요런 걸 좀 소모품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갈게 되면 차가 또 그만큼 좋아지니까 예. 그런 것까지 다 우리 기술 대표랑 논의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예.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다 끝까지 맞춤형으로 해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유, 저희가 감사하죠. 1차선 들어가서 저희 매장 지나가가지고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. 네. 네. 지금 또 나올 때고 들어갈 때 또 틀리죠. 네. 더 막 가벼워지고 막 그렇죠. 그러려고 그렇게 네. 무리하게 힘이 안 가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 출력, 연비, 매연 다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 제품을 달고 운전을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. 뭐 이제 차가 가볍게 나오고 하니까 발끝으로 살짝 운전하고 다녀도 되고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이게 피곤해서 사고 나는 거거든요. 예. 지금 거짓말하는 거 지금 80km인데 RPM이 1000이에요. 그죠? RPM이 떨어진다니까요. 그러니까 RPM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떨어진 데에서도 단수에 맞게끔 힘을 다 쓰기 때문에 RPM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RPM이 떨어졌다는 건 곧 연비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네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예, 여기는 안 되고. 예, 여기 안 되고. 저 밑에 빨간불 예. 들어있는데 거기서 유턴해야 됩니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사장님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